이번 문제 계속해서 꼼꼼하게 반복이죠. 지금 2차식 fx는 그렇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지, 그렇지? 그때 f알파는 1, f베타는 2지 성립할 때 이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렇지, 그 친구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는 0꼴로 f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f베타 마이너스 1은 0이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fx, 그렇지. x 대신 알파, x 대신 베타, f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때 이제 x 대신 알파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0, 베타 넣으면 f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fx가 뭔데, 우리 친구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빼기 1은 0이니까 바로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때의 근이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가 되는 거잖아. x 값.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부호 반대 마이너스 4가 되고 두 분의 곱,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그러면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죠,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64,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339, 94, 36.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우.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100이 나오네. 숫자 이쁘다. 답은 1번이 되겠어.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였네. 는 0꼴. 그래, 안 그래? 는 0일 때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델타가 되는 거지. 됐나요? 예.